안녕하세요, 민윤입니다. 오늘은 무생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노? 안 잘라서 해야겠다. 이렇게. 저는 채 써는 거는 자신 있는데, 옛날부터 채 잘 쓴다고 했거든요. 그 말하고 나니까 못 쓸겠다. 엉망이네요. 맞죠? 그래서 뭐 옛날에 저는 칼질하는 거 좋아해서 누구 집 제사다 하면 막 이런 칼 써는 거는 제 담당이었어요. 좋아하고. 요즘에 보니까 무생채도 거의 예전에 우리는 다 절여서 했는데, 무나 오이 다 절여서 했는데, 요즘엔 안 절이고도 바로 무치시더라고요. 저도 오이도 안 절이고 무치니까 더 식감도 좋고 좋더라고요. 무도 완전 절여도 되고 안 절이고 그대로 양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많이 하니까 일도 많고 다 목도 못하고 버리고, 그래서 이제 손을 좀 줄이려고요. 전 진짜 한 솥 한 냄비 막 하는데, 오늘은 잠만 해야겠다. 반도 많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약간만 절여서 할게요. 소금 반 스푼, 설탕 한 스푼 할게요. 얘는 설탕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두 스푼 하고 이렇게 절여 놓을게요. 절여 놓고 조금 절여지면 무치도록 할게요. 파도 하나 준비할게요. 파는 잔파 쓰셔도 되고 대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쓰셔도 되고 옆으로 써셔도 되고, 이거는 전혀 신경 없어요. 이렇게 됐으면 파 넣고요. 여기에 이제 양념하면 돼요. 저는 물기 짜지 않고 그대로 해요. 그대로 물기 있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마늘 넣고요. 고춧가루 한 스푼, 조금 희끄무리하게 하려면은 뭐 고춧가루 한 스푼만 해도 돼요. 두 스푼 넣었어요. 두 스푼 넣고 설탕, 아까 한 스푼밖에 안 넣었던 것 같다. 설탕 처음에 간할 때 소금을 넣어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하다가 맛보고 더 넣으면 돼요. 지금 아까 초반에 설탕이랑 소금이랑 식초를 먼저 넣어서 지금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부족한 면을 더 넣으면 돼요. 먹어보고. 딱히 더 간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초반에 다 넣어서. 이 양념 간을 할 때 초반에 다 넣는 이유는 이렇게 처음에 단맛도 돌고 하면 더 양념이 골고루 잘 배긴대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절일 때부터 설탕, 소금, 식초 같이 넣고, 이렇게. 색깔 이쁘다. 그죠?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 드셔보고, 부족한 부분은 좀 싱거우면 소금 더 넣으면 되고,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시면은 식초 더 넣고, 설탕 더 넣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쉽죠? 너무 쉽죠? 그럼 밥, 이 해놓으면 밥 비벼먹어도 좋고, 먹어볼까요? 와우, 딱이다. 딱이다.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딱이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